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한국 검사 능력, 와우. 외국에선 왜 이렇게 칭찬 중? 최근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 해외에선 오히려 한국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저명한 의학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진단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 검사 능력, 와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을 포함해 그들은 거의 2만 명을 검사했습니다. 굉장한 진단 능력을 입증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검사를 마친 사람 수는 벌써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진단키트가 부족해 검사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며 미국의 검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죠. The South Koreans have been able to test more than 90,000 of their citizens for their coronavirus. Right. Why are we so behind other developed countries on this? It's a very fair question, and it was one of the first issues that governors I spoke to raised with me.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감염병 검사 시스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입니다.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는 적자를 각오한 한 중소기업의 노력과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개발부터 승인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죠.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정말 빠른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로 이동 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개념의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확실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검사 시스템을 갖췄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니까요.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